저도 사실 저한테 좀 없는 모습이랑 성향을 이렇게 꺼내고 싶었는데 그거를 사실 강영철 감독님을 만나 뵙고 이제 무한 그 에너지와 무한 신뢰로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봐주시지? 저도 사실 아직까지 좀 긴장되고 초조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제정신이 아닙니다. 제가 맡았던 함대길이라는 역할은 원작 만화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 고니의 조카 함대길 캐릭터이기 때문에 고니랑은 닮고 싶어도 닮을 수 없게 이렇게 만화책에 나와 있던 캐릭터였고 강영철 감독님이 시나리오 쓰셨을 때도 그렇게 굉장히 개성 넘치게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로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 주신 것 같아요. 잔치에.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원작 그러니까 허영만 작가 선생님의 만화 자체부터 저희 윗세대죠. 그 만화를 더 좋아하셨던 분들이 그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어떻게 연기를 하는 저의 캐릭터라고 생각한다기보다 그냥 제가 그냥 대리인으로서 연기하는 그냥 함대길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서 임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안에서 어떤 파도를 만나고 어떤 풍파를 겪는 대길이의 모습 안에서 그 섬세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. 선배님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사실 이렇게 벗고 그 촬영을 하는 다 같이 때로 벗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게 사실 굉장히 익숙치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슛 들어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서로 쳐다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좀 그리고 또 여성분들과 함께 벗고 있으니까 또 눈을 잘못 돌리면 이제 그게 또 상대방의 그 배려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그냥 화기애애하게 그냥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로 촬영을 했습니다. 사실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굉장히 설레입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